오늘의 요리 매운 불낙전골을 다시 살펴볼까요? 매운 불낙전골은 먼저 냄비에 큼직하게 썬 무, 다시마, 찬물을 넣고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간장, 설탕,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 참기름, 소주를 섞어 불고기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소고기를 넣고 버무려 5분에서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낙지는 내장을 제거해 소금을 넣고 주물러준 뒤 물에 씻어줍니다. 소금에 씻은 뒤에도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밀가루에 한 번 더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 끓고 있는 밑국물에 건더기를 건진 뒤 낙지를 넣고 데쳐주세요.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간장, 소주, 생강즙을 섞어 낙지 양념장을 만든 뒤 먹기 좋게 썬 낙지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전골냄비에 배추를 깔고 그 위에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먹기 좋게 썬 양파, 소고기를 돌려서 담아준 뒤 정중앙에 낙지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밑국물을 붓고 끓여준 뒤 대파, 먹기 좋게 썬 쑥갓을 올리면 매운 불낙전골 완성! 오늘의 요리 매운 불낙전골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선생님, 네.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매운 불낙전골 빨리 먹어볼게요. 네. 제가 좀 떠드릴게요. 자, 제가 버섯도 요즘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쑥갓. 쑥갓도 요즘 좋아하거든요. 아, 쑥갓도 좋아하세요? 예. 쑥갓도 같이 퍼드리고. 낙지는 워낙에 좋아하고. 네, 고기도. 불고기는 또 워낙 좋아했으니까. 덩어리. 자, 국물도 예. 시원하니까요.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국물이 중요하니까 국물에 배추를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시원하죠? 선생님, 이 국물이 정말 진하면서 네. 칼칼하면 매콤하기도 하고. 섭섭하지 않고 맞아요. 맵기만하지도 않고 네. 은은하게 정말 뜨끈하게 맛있네요. 사실 정말 온갖 좋은 재료들이 다 들어간 거니까 맛이 없으면 이상하죠 사실. 네. 그리고 배추가 맛있죠. 배추랑 이만 먹어도 맞아요. 고소하고 배추 고소한 맛이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 배추 자체가 굉장히 달고 고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넉넉히 넣어서 드시면 네. 국물도 시원하게 하고 맛도 좋아요. 이번엔 버섯하고 쑥갓하고 고기하고 낙지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네. 자. 낙지도 먼저 한번 데쳤기 때문에 더 넣고 끓여도 질겨지지 않고 진짜 부드러울 거예요. 이 마음 난리예요 지금. 그 불고기 있잖아요. 네. 간장에 그 숙성된 불고기도 너무 맛있고요. 낙지는 너무 쫄깃쫄깃하고 질기지 네, 않네요, 선생님? 안 질겨요. 선생님, 네. 오래 먹었던 네. 국, 뭐 전골 이런 류 탕류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제일 그래요? 얼큰하고 네. 제일 푸짐하고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선생님, 아,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잘 먹었고요. 네. 내일은 또 마지막 날인데 어떤 요리 준비하셨어요? 아, 내일은 또 아이들이 좋아할 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요? 네, 무조건 말해주세요.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영양 만점 인기 간식. 바게트에 녹아든 치즈와 향긋한 루꼴라의 조화. 바게트 피자와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 향이 감미롭다. 바삭한 식감에 반하고 고소한 향에 반하게 되는 마늘 바게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